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실천과 습관에 관한 명언입니다. 실천은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을 뜻하고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했던 일들을 바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습관이 된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인데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에서 3개월 살면서 매일같이 오름에 올랐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오름은 아니지만 동네 산책, 가끔은 등산,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아무 생각 없이 걷기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걷기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한 명언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96%에 해당하는 쓸데없는 걱정과 생각을 하느라 아무 생각 없이 걷기는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습관과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천과 습관에 관한 명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실천과 습관에 관한 명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헌 밧줄을 놓아야 새 밧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22%는 사소한 사건,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니 젤린스키.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글픈 인생은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라는 세 마디로 요약됩니다. 루이스 분. 안전이란 미신 같은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노출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인생이란 과감한 모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헬렌 켈러. 인간은 잘해야 겨우 60% 정도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 뒤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용기와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판단, 정확한 판단을 했다 해도 그것을 실행하려는 용기와 힘이 없다면
그 판단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용기와 실행력이 60%의 판단을 확실한 성과로 바꾸어 줍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모두 꿈을 꾸지만 같은 꿈이 아닙니다. 밤이 되어 먼지 쌓인 흐미진 곳에서 잠들어 마음을 쉬는 자들은 깨어난 뒤 그 헛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그 꿈을 이루려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T.E. 로렌스.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풍부한 지식이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강력한 폭군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그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그만디노.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맙니다. 인간도 완전히 이와 같습니다. 낡은 사고의 허물 속에 언제까지고 갇혀 있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안쪽부터 썩기 시작해 끝내 죽고 맙니다.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니체.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톨스토이. 자기 책상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웨인 다이어.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납니다. 그러나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쉴 줄만 알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헨리 포드. 당신을 은행 예금 계좌로 생각하십시오. 항상 인출만 한다면 감정적 파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위해 쓸 수 있는 15분을 떼어놓고 그것을 내면의 시간 또는 매일의 예금 시간이라 부르도록 하십시오. 브라이언 로빈슨. 기록하고 잊어야 합니다. 잊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항상 머리를 창의적으로 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메모 습관에 있습니다. 사카토 케지. 실행이 곧 전부입니다. 아이디어는 과제 극복의 5%에 불과합니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를로스 군 닛산 자동차 사장. 아이디어를 내는데 일에 노력이 든다면 그것을 계획하는 데에는 10의 힘이,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100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치무라 기요시.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각이든 결심이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힘입니다. 1%를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종민 박사.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자산이고 적절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지식과 지혜는 위대한 성취를 추구할 때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도 준비도 지식이나 지혜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로버트 링거. 나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남자는 쓸모없다고 생각해왔지만 만일 자신의 꿈과 비전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 자기 행동을 바꾸는 실제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역시 쓸모없는 인물입니다. 시어두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인성 트레이너로 일하는 동안에 나는 어떤 숫자 하나가 상당히 효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마법의 숫자 72입니다. 이 숫자는 당신이 목표를 실현할 때도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72시간 내에 실행에 옮기는 일은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요르클웨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오마이게 니치. 좋은 계획에서 좋은 행동으로 가는 길처럼 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미룬 일은 포기해버린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드러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일부터 투자하겠다고 말합니다. 또는 내일부터 운동과 살 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승자들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향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지 희망사항이었던 것이 꿈의 목록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으로 바뀌고 마침내 이루어낸 목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어 발로 뛰는 게 꿈입니다. 탐험가 존 고다드.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입니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입니다. 이민규 교수.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합니다. 지그 지글러. 무엇이든 당장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아직 내공이 부족해 조금 더 실력을 쌓은 후에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공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내공을 쌓을 수 없습니다. 내공은 하나를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쌓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떠오른 뒤에 작곡한 것이 아니라 작곡을 하면서 영감을 떠올립니다.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는 격리사원이 매일 수치를 계산하듯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 작곡을 했습니다. 어니스트 뉴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장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단테.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압니다. 성공의 비밀은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세계적 바이올린 연주자 장영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담아 10년간 꾸준히 하면 큰 힘이 됩니다. 20년을 하면 두려울 만큼 거대한 힘이 되고 30년을 하면 역사가 됩니다. 중국 속담. 어느 분야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에 통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시킴으로써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몽테스키외. 익숙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버리는 일이나 새로운 것을 포함하는 일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것 중에 진정한 안정이란 없습니다. 모험적이고 흥분되는 것에 더 많은 안정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에 생명이 있으며 변화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알렌 코엔. 어제 한 일이 아직도 대단해 보인다면 오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성취가 현재의 성취보다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일을 보면서 지금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발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엘버트 허버드. 자연계에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험을 거부하는 것은 곧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세상에서 가장 이자가 높은 은행은 도전이라는 이름의 은행입니다.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도전은 하면 할수록 유리해집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창작품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가 단번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다시 서보고 그러다 또 쿵 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아기는 평균 2,000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걷는 법을 배웁니다. 로란 구넬. 뇌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두뇌는 활동을 멈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 활성화가 둔화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목표를 만들고 도전하지 않으면 점점 추락해 갑니다. 이런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즉시 다음 목표를 설정해서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합니다. 무라카미 가즈오. 인간은 누구든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만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한 운명은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운명은 인간에게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다른 도전이 와서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놀드 토인비.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도체의 무역풍을 가득 담아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마크 트웨인. 모든 운이 따라주며 인생의 신호등이 동시에 파란불이 되는 때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언젠가 타령만 하다가는 당신의 꿈은 당신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당신에게 중요하고 결국 그 일을 할 것이라면 그냥 해야 합니다. 하면서 진로를 수정해가면 됩니다. 티모시 페리스.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M. 번스.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슬픈 말은 무엇일까요? 말이든 글이든 인간의 언어 중 가장 슬픈 말은 이것입니다. 그때 해볼 걸. 미국 시인 존 그린리프 휘티어. 낙원에서는 모든 꿈이 실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위험도 없는 낙원 같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낙원은 지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위험과 도전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있음을 근본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엘린 카게. 산다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절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고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험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전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성공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바보처럼 철저히 몰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마구치 나우타. 행동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때의 위험과 대가는 안락한 나태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장기적 위험보다는 훨씬 정도가 약합니다. 존 F. 케네디. 성공은
결단을 내리는 자의 것이지 무슨 일이든지 망설이고 저울질해보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큰 공은 위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네루. 위험 없이 이익을 얻는 것, 위험 없이 경험하는 것, 일하지 않고 보상받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A.P. 구티. 사과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앞에 떨어지지만 당신이 직접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약간 흔들어준다면 사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찰스 앤디. 타석에 들어서지 않고는 홈런을 칠 수 없고 낚싯줄을 물에 들이우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시도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캐시 셀리그만. 인류 역사상 많은 특출한 계획들은 만약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모든 난관들을 예견했더라면 결코 착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오드 카일러.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합니다. 나이팅게일. 절대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달아나려 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은 배로 늘어납니다. 당황하지 않고 즉시 정면 돌파한다면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대 어떤 것으로부터도 달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 적게 이루고 싶은 사람은 적게 희생하고 많이 이루고 싶은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제임스 앨런. 운 좋은 사람들은 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불확실성을 즐깁니다. 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항상 확실한 것만 찾고 불확실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데 비해 운 좋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 더 많이 관여했습니다. 심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만. 만일 불가능하단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연구에 착수하기도 전에 자신감을 상실해버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이 실제 불가능하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불가능해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성공의 원천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출입금지 푯말 따위는 없습니다. 오마이 게니치.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 또 실패, 반복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찰스 F. 키틀링.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런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훈을 배우고 승리를 거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에이브럼 링컨. 위대한 인물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엄청난 실패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순간의 기쁨을 주는 엄청난 성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머 클락. 누구나 성공을 이루기 전에 수많은 일시적 패배와 몇 번의 실패를 겪습니다. 패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논리적이고 쉽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포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이유입니다. 나폴레온 힐. 전문가란 특정 분야,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입니다. 앤 보르. 많은 이들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은 채 직장 생활을 마감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은퇴할 때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언제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그저 위에서만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혼다 소이치로. 진화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해온 결과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연은 창조성이 풍부한 고차원의 진화 수준으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탄해야 할 과정입니다. 만약 실패가 자연계에서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단세포의 아메바 상태였을 것입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이 많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잘못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윗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잘못을 발견하며 어떻게 조기에 고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피터 드러커. 많은 컨설팅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아주 단순한 결론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것의 요체는
겸손, 즉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너무도 많이 변해서 어제의 성공 전략이 내일의 실패를 위한 분명한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이클 해머. 매일 출근할 때 언젠가 성공을 하겠지만 현재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새로운 계획에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데이비드 노박.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또 달성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다시 높게 재조정합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과정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짐 콜린스. 성공의 역설 중 하나는 당신을 그곳까지 오게 해준 방법들이 당신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성공의 최대 적은 오늘의 성공입니다.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성공을 즐기고 위대한 성장을 위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찰스 핸디. 계속되는 성공은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 번 시도해서 세 번 모두 성공했을 때는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시도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 과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게 되어 세상을 쉽게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현재의 성공은 분에 넘치는 행운입니다. 내 이름과 우리 회사의 이름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이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성공은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늘 품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하마구치 다카누리. 누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두뇌는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창의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방랑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느끼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에란 카츠. 천재가 된 제롬에서.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윈스턴 처칠.
우리의 피부나 뼈, 위, 심장, 폐, 뇌는 끊임없이 소멸되면서 그만큼 빠르게 새로운 요소나 세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피부는 매달 새로워지고 있고 위 점막은 5일마다 새로 형성되며 간은 6주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단해 보이는 골격조차도 실제로 3개월마다 완전히 대체됩니다.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 98%가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만물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무엇이든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바바라 버거.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습니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듭니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습니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습니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습니다. 세뮤엘 울먼, 청춘. 자연은 변하지 않는 개체에 대해 무자비합니다. 생명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죽고 맙니다. 유근관, 서울대 교수. 인생은 무언가가 되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과정입니다. 지난해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똑같은 경험들로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여전히 예측 가능한 반응들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죽어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 지난 4년 동안 당신의 주요한 견해를 버리지 않았거나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혈압을 한번 재봐야 합니다. 겉피부는 멀쩡해도 내부기관은 모두 죽었는지 모릅니다. 겟렛 버기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장례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안정성이란 것은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안정성은 변화뿐입니다. 만약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모든 방법을 폐기하고 모든 이론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헨리 포드. 안전지향은 지금 이대로 좋다는 뜻인데 세상은 변합니다. 본인은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퇴보가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앞서거나 최소한 세상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이건 회사건
성장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갑니다. 소설 데미안에서. 나비로 변하려면 일단 번데기가 되어야 합니다. 유충이 나비로 변하기 전에는 번데기가 되어 죽은 척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인간들도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이전에 자신을 죽이고 죽은 신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지하라 가지히로. 오늘의 나를 완전히 죽여야 내일의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로 변신하려면 기존의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너는 내 자신의 불길로 너 스스로를 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제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거듭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니체. 모든 사람은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해오던 일을 하면 항상 어떤 것만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컨.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의 수준을 개선하려는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할 수 없는 불안이란 것과 함께 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 남들이 하지 않은 처음 일은 다 무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모해 보이지 않는 생각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문제는 어떻게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을 떠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낡은 생각을 떨쳐내느냐입니다. 모든 마음은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찬 방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먼저 당신이 알고 생각하고 믿는 것에 낡은 가구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디호크.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처한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다니고는 찾을 수 없으면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 창조적 발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이어령.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몇 년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버릴 때입니다. 순위 창업자 이부카 히토시.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문명의 중심에서는 새로운 것이 싹트지 않습니다. 현재의 변방이 다음 세대 문명의 중심이 됩니다. 진리는 변방에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중심이 아닌 변방이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영복 교수.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끕니다. 습관의 사슬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합니다. 린든 존슨. 나는 발상의 벽에 부딪힐 때면 해변이나 강가로 나가 낚싯줄을 들이웁니다. 파도와 바람 그리고 햇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바퀴살 30개가 바퀴통 하나에 모이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쓸모가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서 쓸모가 있습니다. 문과 창을 뚫고 집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있음이 유익한 까닭은 없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노자 도덕경. 휴식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것입니다.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성장하듯 사람도 기업도 쉬어야 강하고 곧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쇼이치로. 회복 시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공간이 있어야 음악이 만들어지고 문자들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지듯이 사랑과 우정, 깊이와 차원이 성장하는 곳 역시 일과 일 사이의 공간입니다. 회복 시간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존재감 없이 끝없이 반복되는 행동의 연속일 뿐입니다. 짐 로허. 여가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한가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주지 버나드쇼.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담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